애들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간을 이용한 심리 테스트 가볼게요. 네. 자, 지금부터 집자적으로 손들어야 돼. 빼빼 손들어야 돼. 우리 다음 거 나가야 되니까 빼빼 손들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갈 거예요. 혹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남자친구 집, 여자친구 집. 네,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거예요.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오솔길, 아스팔트길. 어디로 갈지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솔길, 아스팔트길. 오솔길 손, 아스팔트 손. 네,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걸어가는데 분수대가 있어요. 너무 예쁜 분수대예요. 놀다 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놀다 갈 거예요? 손. 그냥 갈 거예요? 손. 자, 그래서 쭈루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어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자, 남자친구 도착했으니까 문을 열어주겠죠. 마이크 이쪽으로 한번 줘볼까요? 뭐 이럴 때 마이크를 쓸 줄은 몰랐네요. 네. 마이크 한 번만 받아주세요. 네, 마이크 쭉쭉 뒤로 넘기면 돼요. 누가 문 열어줬어요? 남동생. 아, 남자친구의 남동생. 또? 엄마. 남자친구의 엄마. 극혐 누구야? 누가 문 열어줘요?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본인? 남자친구 본인. 네. 할머니. 네, 누가 열어주죠?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또?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 누굴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 집에 딱 들어갔어요. 여자친구 집에 딱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어요. 마이크 옆쪽으로 줘볼래? 옆줄로? 여자친구 부모님이 뭐하고 계셔? TV 보고 계셔. TV 보고 계셔, 앞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이 뭐하고 계셔? 밥 먹고 계셔?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뭐하고 계셔? 설거지. 같이 계시니? 밥 먹고 TV 보다가 설거지 하시니? 뭐하고 계셔? 외출 준비. 잠깐만. 잠깐만. 왜 하필 외출 준비를 하시지? 왜 하필? 너무 의도가 다분한데? 제가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답변은 여자친구 부모님이 뭐 하고 계시지? 집에 계세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벌써 이제 인사를 하고 남자친구 방에 갔어요. 자, 머릿속에 잘 떠올려? 방문을 딱 열었더니 세 개가 있어. 내가 세 개를 보여줄 테니까 그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딱 눈에 들어오는지 찾아야 돼? 뭐가 딱 세 개 머릿속에 떠올려? 빨간 침대. 그 다음 끝까지 파란 책상, 노란 커튼. 머릿속에 딱 떠올려봐. 빨간 침대, 파란 책상, 노란 커튼. 지금부터 손 들어. 빨간 침대 손, 파란 책상, 노란 커튼. 네, 계속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자친구랑 뭐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놀다가 이제 갈게 이렇게 하고 나왔어. 여자친구랑 놀다가 마지막 헤어지고 오는 길에 길이 두 개예요. 아스팔트 길, 오솔길.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스팔트 손, 오솔길 손. 네, 알겠습니다. 끝. 아니, 전 테스트를 한다고 했지 결과는 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너무 재밌어. 애들 놀리는 게 꿀잼. 야, 니네 지금 소리 다 들어가. 그거 하고 있는 거. 저렇게 지금 들고 안절부절. 앞으로 보내줘. 마이크 앞으로 보내줘. 당연히 말해줘야지. 설마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거 갖고 있어, 강훈아. 우리 책상에다가. 내가 바로 말해줄게. 일단 요게, 되게 신기한 게, 연애할 때, 니네 왜 이렇게 열심히 듣니? 아까 아니랬잖아. 아까 막, 거의 비통사 할 때 아니랬잖니. 이게 어떤 거냐면, 연애할 때 스타일인데, 그렇대. 우리 친척들을 대상으로 내가 실험해 본 결과, 얼추 맞아. 자, 지금 보여줄게. 아스팔트랑 오솔길 두 개 있었잖아. 아까 갈 때, 아스팔트 손 들어볼까? 아, 손 계속 들고 있었죠? 이게 연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속도래. 그러니까 오솔길은 조금 천천히 지켜보다가 좋아지는 케이스고 아스팔트 약간 금사빠들. 손 내려주세요. 네. 아, 근데 뭐 상관은 없죠. 왜냐면 보자마자 좋아할 수도 있죠. 딱 보자마자 쟤 너무 좋아 이렇게 훅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쟤 괜찮네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나쁘다 좋다 얘가 아니야. 성향이야.
가다가 예쁜 분수대 있었지. 아까 놀다 간다 그냥 간다 있었던 것 같아. 놀다 가는 사람 손 들어볼까? 손 계속 들고 있어?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난 다른 매력적 이성이야. 눈 판단 얘기지. 잘 봐. 잘 지켜봐. 아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약간 바람 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뭐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그 갔어? 남자친구 집에 이렇게 뚝뚝뚝뚝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줬잖아. 내가 들은 제일 창의적인 답변은 누가 문 열어줬니? 물어봤더니 집사? 전제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랑. 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냐면 연애할 때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래. 남자친구 뭐 할머니? 남자친구의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보통 남자친구 엄마를 두려워하거나 남자친구 뭐 동생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라고 얘기한 친구는 연애할 때 자기가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좋아해. 내가 약자인 거지. 근데 내가 들었던 제일 창의적인 답변은 누가 문 열어줬어 했더니 자기가 누르고 들어갔대. 그럼 그 친구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했을 때 부모님이 계셨잖아. 부모님이 하고 계신 건 평소에 너가 집에 가면 부모님이 하시는 거야. 나가실 준비? 아들 왔니? 엄마 이제 갈게. 머릿속에 잠깐 떠올렸던 그거. 평소에 주로 부모님이 하고 계신 거. 그리고 대망의 세 가지. 자, 이제 손에 들어볼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있었잖아. 빨간 침대, 파란 책상, 노란 커튼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세 개 중에 내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사랑을 하니까 내가 약간 사랑할 때 필꽃 필타는 약간 이런 부분이야. 자, 손 뭐 느낌이 오지 않아요? 빨간 침대 손 들어볼까요? 네, 네 육체적 사랑. 아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적 사랑이라는 게 뭐 이런 거지. 좀 약간 왁구 보는 거. 그 약간 좀 얼굴 약간 왁구 이런 거 보고 좀 약간 그런 그냥 딱 보면 쟤 너무 설레. 막 이런 약간 육체적. 그 다음에 파란 책상 손 들어볼까요? 파란 책상은 어떤 거냐면 이성적 코드. 그래서 나랑 좋아하는 게 비슷하네. 극혐 누구야? 아 그럼 빨간 침대가 최고지. 약간 나랑 대화가 잘 통하네, 코드가 잘 맞네 이런 것 좀 보는 애. 아까 노란 커튼 손 들어볼까? 노란 커튼은 배경.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막 어느 학교 다닌대, 집 어디에 산대, 아빠가 뭐 하신대, 어느 집 막 이런 배경.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제 마지막에 오솔길 아스팔트 길은 어떤 거였냐면 연애하고 헤어지고 나서 좀 빨리 있는지. 아스팔트는 좀 빨리 있고 오솔길은 좀 천천히 있고. 어때 좀 비슷해? 내가 이거를 우리 친척들한테 실험해 봤는데 우리 친척이 11명이 연년생이거든? 쭈루루루루루루루루 다 모여 살아. 그래서 쭈루루루 재밌어. 다 같이 컸으니까 쭈루루루루 연년생인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되게 친해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다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만나고 막 이러거든. 서로의 연애 스타일을 다 아는데 분수는 100%야. 분수는 100%더라고. 그래서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한테 물어봐. 심리 테스트 해줄까?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낚여들어. 그래서 오솔길로 갈 거야? 아스팔트 길로 갈 거야? 그 뭐라고 말해? 분수대에 놀다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놀다가 우리 헤어져. 약간. 그리고 아까 빨간 침대 파란 침대 노란 커튼 있었잖아. 너무 신기하게 우리 사촌 오빠가 노란 커튼을 딱 한 명 들었거든 우리 친척 중에. 그 자기 절대 아니래 배경. 근데 그 오빠가 여자친구만 생기면 얘 어디 산다 얘네 아빠 뭐 한다 맨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연애 경험 막 되게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좀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 이게 얼추 분석했을 때 얼추 맞더라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 안녕.